해가 진 무렵에 지금 이제 또 산기도가 가고 또 이제 산기도 간 김에 애초기를 좀 돌리려고 애초기 가져가요. 애초기도 돌리고 비 안 올 때 애초기 돌리고. 어, 저놈들이. 그 고구마 순을 잘라 먹는 줄 알았더니 고구마밭 사이에 나는 풀을 먹네요. 나는 또 혼내주려고 했더니 고구마 순 자랄 때는 고구마 순 먹으면 안 돼요. 이제 고구마가 많이 자랄 때는 고구마밭에 풀어주고 고구마 잘라 먹으라 하지만 지금은 잘라 먹으면 안 돼. 염소 먹이로 고구마를 많이 키우거든요. 고구마 순은 염소가 먹고 또 그 고구마는 뭐 게라든지 다른 사람도 먹고 또 이 염소도 또 고구마도 잘 먹어요. 가축 사료도 쓰고 사람도 먹는데 지금 이거 꺾어서 심어 놓은 거 먹으면 죽으니까. 이놈은 또 벌써 아까 예 여기 엄마 따라왔어. 벌써 얘 누워 있더니 나를 따라왔네요. 여기서 누워서 아주 흑진주를 쏟아놨네. 아유 이놈들도 이제 해가 지니까 또 풀 뜯어먹기 시작하네요. 여기도 풀 뜯어먹고 염소로 숫자를 좀 줄였더니 풀이 많이 남아돌아요. 염소가 많으면 금방금방 풀이 모자라서 염소가 풀을 초지가 부족해지면 염소를 조금 큰 것은 팔아버리고 작은 것을 키우죠. 근데 이제는 축소시켜 놓으니까 사방에 풀이 넉넉해요. 그리고 농사 질 때는 조금 농사 땅을 하고 농사 끝나면 또 초지로 염소들 풀먹이 그 봄동 같은 거 심어서 겨울철에 염소 먹이로 쓰죠. 그러면 뭐이 봄동밭에 들어가서 먹죠. 염소들이.